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갬성 터치 브랜드인 닌자 월드롭과 함께 하는데요.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10% 할인 쿠폰까지 받아왔어요. 나 잘했지? 오구오구, 빨리빨리 댓글 달아줘. 오구오구, 잘했다. 닌자 월드롭의 신상들은 스토리를 알고 보면 좀 더 즐겁습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뭔가 이번 시즌의 인스파레이션 소스 이런 것 같은 거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미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시즌 닌자 월드롭의 스토리 들으러 가실까요? Stalkers. 닌자 월드롭은 매 시즌 다른 시대와 인물의 옷장을 재해석하는 재밌는 컨셉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닌자 월드롭 이번 시즌 테마는 The Heritage of Liberty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초의 동양인 미 해군 여성 장교 안수산님을 알고 계실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장녀로 미국 LA에서 태어나셨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십니다. 1926년 안창호 선생님께서 임시정부의 군부령이 되셔서 상해로 떠나시게 되는데요. 떠나던 날 선생님께서 따님 안수사님께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Be a good American citizen, but don't forget your heritage.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지 마라. 요 말이 안수사님의 중요한 인생 가치관이 됩니다. 그리고 닌자 월드롭 사장님께서 여기서 감명을 받은 거지. 영감, 이거 봐, inspiration. 참 멋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유학생활을 좀 길게 한 저에게는 조금 몽글한 터치가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아이템들은 미 해군 복식을 좀 변형해서 트렌디하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컬러적인 요소도 하늘과 바다에서 가져왔는데요. 햇빛을 받은 바다의 따뜻한 베이지 컬러감, 그리고 청량미 넘치는 블루 컬러감, 해질녘의 오렌지 컬러 등 집중도 있게 좀 원단 셀렉이나 메이킹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Stalkers. 인스파레이션 스토리를 듣고 나서 옷을 보면 좀 다르게 보게 돼요. 첫 번째 아이템은 데크 봄버 자켓. 1940년대 당시 실제 미 해군들이 갑판에서 입었던 데크 봄버 자켓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제품인데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살리되 디테일적인 것을 조금 더 트렌디, 민스럽게 바꾼 게 포인트예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막아주던 데크 봄버 자켓. 인스파레이션 레퍼런스 사진들에서 오는 시대적 배경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들에게는 마치 교복처럼 입었을 아이템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 되는 거 멋있는 것 같아. 우선 컬러적으로 해군하면 떠오를 네이비 색감을 굉장히 예쁘게 뽑아주셨어요. 묵직한 톤이지만 블루 컬러감이 실제로 확실히 보입니다. 소재는 나일론 100%로 바시락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매끈한 느낌이에요.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서 데일리 아이템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그 특유의 은은한 광택감도 있고요. 데크 봄버 자켓의 특징인 요 라운드 포켓 디테일이 자칫 잘못하면은 봄버 자켓 하면 고신남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소년스럽게 조금 캐주얼하게 풀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카라 부분에 달려있는 닌자 월드롭의 배지, 요 브로치가 어? 튀는 색깔이 아니고 은은하게 들어가서 부담스럽지 않고 이거 떼가지고 다른 데도 써도 되겠더라고요. 실루엣적으로는 오버한 실루엣이지만 총작이 길지 않아서 요즘 트렌디한 실루엣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민맛으로 재해석한 요 버튼 라이닝 부분이 봄바 자켓을 여미지 않았을 때 이렇게 펄럭이면서 보이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봄바 자켓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데님과 매칭해줘도 좋지만 저는 크림진과 매칭했을 때 오는 그 메린스러움이 있다랄까요? Stalkers. 자, 다음은 사실 이거 보자마자 올 시즌 데님 셋업은 이걸로 사야겠다 싶었던 제품이에요. 데크 자켓 사진들을 보기 전, 즉 스토리들을 알기 전 저는 처음에 좀 동양미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었어요. 하지만 또 이 사진을 보니 이거는 확실히 미국 거야. 아이씨, 나 해군 좋아하네. 기본 데님 셋업은 있으니까 혹은 아니면 좀 나에겐 좀 영한 느낌이지 않은가 싶다면 이걸 포인트 데님 셋업으로 추천드릴게요. 제일 큰 특징은 바로 이 카라 부분입니다. 이게 뭔가 동양미스러우면서 다시 스토리를 듣고 오면은 마린스럽네 하지 않습니까? 자칫 깊게 들어갔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디테일이 짧게 끝나서 저는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매칭되는 팬츠는 좀 트렌디한 느낌의 데님 팬츠인데요. 커브드 데님. 커브드 팬츠는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한 실루엣만 아니라면 계속 유행을 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보지 않고 막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냥 루즈한 팬츠 같기도 해. 날씨가 더워지면은 바지 하나로 포인트 될 만한 걸 찾고 있다 하신다면 요런 실루엣의 바지 추천드릴게요. 두 제품 모두 생지 데님으로 제작 후 워싱을 해줘서 수축 이염을 방지해 다곤 하지만 생지 특성상 정말 막 빡빡 비벼지면은 살짝 묻어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건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원단감은 두껍지 않지만 탄탄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새로운 로고 가죽 패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 굉장히 센스 있더라고요. 제 취향이에요. 셋업은
티셔츠로 연출해 주실 때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칭해 줘서 좀 더 메린스럽게 해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자켓을 벗고 바지만 활용하실 때는 그냥 맨투맨 하나 입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를 들은 이상 메린스러움을 좀 뽐내야 되지 않겠어요? 꾸림진 다시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은 메린 룩. 하지만 단품 활용도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바지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티셔츠 가디건이랑 매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Stalkers. 다음 제품은 파다가 연상되는 워싱진. 중청 데님에 파도, 물결 이런 듯한 워싱 느낌을 줘서 시원함이 확 느껴지는 워싱 데님이에요. 물론 이런 워싱 데님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스토리를 듣고 보면 아, 이게 물결이구나, 파도구나. 다른 거지. 누구에겐 시원함을 뽐낼 수 있는 포인트 데님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워싱 느낌 때문에 힙하게도 연출 가능하셔서 활용도가 좋을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핏은 적당히 와이드하고 일자로 툭 떨어지되 기장감이 길더라고요. 근데 이 기장감 긴 거 너무 수선 딱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이건 살짝 곱창이 져줘야 이뻐. 방금 되게 아줌마 같았지? 동대문 누나 같았어. 이 제품을 추천하는 데는 원단감이 한몫을 합니다. 이런 시원한 느낌이 나는 데님은 여름까지 입어줘야 되잖아요. 입을 수 있어요. 원단감이 두껍지 않고 되게 유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름까지도 땀이 나긴 하겠지만 여름엔 뭘 입어도 더워. 여기다가 흰 티셔츠만 딱 입어주면 여름 룩 완성. 그래서 봄에는 맨투맨과 함께 매칭을 해줘서 편하게 입고 다니시고 여름에는 그냥 흰 티만 걸치면 되는 거야. 끝나!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밈드 월드롭의 스토리와 함께 신상 제품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인스파레이션 포인트를 잡고 가는 거 대학 시절 많이 했는데 밈드 월드롭 때문에 다시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이런 스토리까지 알아야 하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뭔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지. 갤러리에 가서 이 미술 한 점을 보고 있는데 막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 아, 이래서 이렇게 그려졌구나. 시선이 달라지는 거? 자, 제 추천에 따라오는 구독자 이벤트! 봄버 자켓 주네? 데크 봄버 자켓 한 분과 마블 팬츠 세 분을 이벤트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눈에 띄는 신상 제품들과 이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수산 선생님 존경합니다.